금융 위기로 터질 수 있어요. 사실 미국의 헤지펀드가 지금도 계속 거기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매도를 때리면서. 그래서 일본에서 문제가 터지면 일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아시아 내한 위기의 가능성조차 있을 정도로 일본의 정부 부채가 266%인데 이거는 베네수엘라 같은 파국이 난 나라를 제외해서 세계 최고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16개월째 내리 적자를 보면서 그 적자액도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체질 변화를 이때 단행을 해야 돼요. 이런 품목보다 더 중요한 게 일본 쪽 상황을 좀 네. 여쭤보겠는데 최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가 뭐 경신하고 네.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좀 그렇게 알려져 있고 뭐 잃어버린 30년 그런 키워드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달리 증시는 좋으니까 이제 일본의 이런 뭐 국가 부채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본의 국가 부채 리스크는 사실은 회수되지 않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면서 통화 팽창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화가 저렇게 엔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즉 시중에 돈이 많아.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게다가 최근 들어와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동성 장세에 실적 장세까지 같이 발생하면서 지금 일본 증시가 살아나는 거죠. 하여튼 워렌 버핏 같은 양반은 그런 걸 어떻게 내다봤는지 참 신기할 정도인데 맞아요. 지금 네. 그래요 상황은. 그런데 근본적인 건 사실은 유동성 장세인데 그런 유동성 장세는 지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미국 CPI가 이번에 4% 났잖아요. 네네. 일본 CPI가 3.5%야.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10년물 시중금리를 0.5%에서 막아요. 그 얘기는 0.5%가 넘으면 일본은행이 무조건 사줍니다. 지금 다 국채를. 그래서 국채 보유 비중이 50%가 넘었어요.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가.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점점 더 나고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다시 강달러 현상이 재현되면은 일본이 이제 환율 방어에도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이너스 기준금리와 그 YCC 즉 10년물 국채를 0.5% 막아서 무제한으로 사주는 정책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건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뻥끗해서 터지면 저게 금융위기로 터질 수 있어요. 사실 미국의 헤지펀드가 지금도 계속 거기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년물 YCC는 저건 언젠가는 터질 수뿐이 없다고 해서 계속 거기 이제 공매도를 때리면서 상황을 보는데 지금 헤지펀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헤지펀드가 그렇게 해도 그 친구들은 지금 잊어버릴 게 없어요. 만약 금리가 튀어오르면은 떼돈을 버는 거고 금리를 지금처럼 막아도 어차피 시스템 내에서 회전시키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이 110%가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찍어낸 건 100%뿐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게 109%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공매도 때문에 그래. 공매도 때문에. 그러니까 빌려준 거를 다시 하고 하니까 하여튼 장부상으로는 109%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문제가 터지면 일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아시안 외환위기의 가능성조차 있을 정도로 일본이 지금 왜 문제냐면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일본의 정부 부채가 266%인데 이거는 베네수엘라 같은 파국이 난 나라를 제외하고서 세계 최고예요. 이렇게 국채를 많이 찍어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일본이 예산 중에서 이자 부담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24조엔이야. 이거는 일본 예산의 4분의 1일 뿐만 아니라 세수,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세수는 지금 67조엔 뿐이 안 되는데 세출이 108조엔이야. 그 얘기는 67조엔은 세금으로 걷고 나머지 40조엔은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수가 67조엔 뿐이 아닌데 지금도 이자 부담이 24조엔이야. 이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런데 만약 미국처럼 저렇게 기준금리를 한 3, 4%까지 올리면은 감당이 안 돼, 이제는. 그 세수에서 그 이자를 줄 수 있는 게.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를 낮추는 거는 이쪽으로 나가는 이자 부담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게 지속 가능하냐 했을 때 이거 사실 지속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언제 어떻게 이거를 슬기롭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이거 문제가 불거져서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헤지펀드는 지금 터진다에 거는 거고 세계 금융계나 경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요소도 있고 또 하나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양적 완화나 팽창 정책에 어떠한 그 몰모 특격이라고 그럴까?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아 저랬을 땐 저러한 요소들이 문제가 생기고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의 앞서 나가는 실험장에 일본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통합팽창을 하고 했을 적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하나의 테스트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도 있고. 네, 그래요. 일본은 진짜 약간 좀 화약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리스크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이슈를 좀 짚어보겠는데 지금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 뭐 출산율 최하위, 미중 갈등 간 이제 한국 경제 앞날이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처럼 약간 잃어버린 30년이 올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한 16개월째 내리 적자를 보면서 그 적자액도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체질 변화를 때 단행을 해야 돼. 체질 변화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 무역 비중이 80%가 넘는 나라예요. 그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무역에 달려 있는데 지금 무역이 품목에서는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와서 수입액이 커졌고 또 하나는 반도체 수출이 급부합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 우선 이런 거를 너무 반도체 같은데 의존해서 이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말고 앞으로는 2차 전지래거나 바이오헬스래거나 뭐 한류 문화상품 수출래거나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이나 의료 관광이나 뭐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살려가지고 좀 비중을 골고루 분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 관, 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중국과 이 베트남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우리 수출이. 네. 그래서 지역도 다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라는 게 인도, 그다음에 중동 산유국, 아세안 내에서도 베트남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인도네시아라거나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시장들한테 그간 너무 중국과 베트남 일변도에서 좀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그러니까 품목도 다각화해야 되고 수출 지역도 다변화해야 돼. 이런 게 원론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기업과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이제 실천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돼. 그러한 요소. 있는데 그래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그 원인은
우리하고는 굉장히 상이해. 그 처음 원인이 뭐냐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옛날에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런던 그 역외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나가서 이제 그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 신주 인수부 회사채 같은 걸 그때 한참 유행이라 발행을 했거든요. 그 어느 일정 조건에 도달하면 이제 주식으로 바꿔주는 채권인데. 근데 그걸 발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 엔화가 강세고 일본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그러니까 구워오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달러나 파운드화로 이제 회사채를 팔아서 이제 돈을 마련했으면 이걸 일본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은 통화수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통화수합을 하게 되면 이 금리가 같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오히려 이자를 받아. 네. 그리고 당시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본 그 증권회사나 이런 데 집어넣으면 연 수익이 예를 들어서 6% 내지 8%가 보장이 되고 당시 미국은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높았을 때 막 20%씩.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그 돈을 갖고 가서 예금을 하면 연 20%씩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돈을 갚을 때 되면은 일본 엔화가 막 그 강세를 보이던 때라 오히려 거기다 환차익까지. 그러니까 돈 빌리면서 돈 벌어 돈 갚으면서 벌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 자이테크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일본말로 자이테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이테크가 대명사가 됐어. 너도 나도 자이테크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쉽게 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지 않고 이제 쉽게 돈을 버는 이 자이테크에 빠지면서 기업가 정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한테 공격을 받아서 일본 엔화가 1대 259엔에서 이게 1대 120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대 80엔까지 엄청난 앵고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미국 달러한테만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게 아니고 같은 시기에 중국은 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중국으로 봤을 땐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그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자기들 수출 시장에 타격을 받으니까 등소평이 국가적 전략으로 네 차례인가에 거쳐서 위안화를 거의 한 400%로 평가 절하를 시킵니다. 이때 사실은 일본의 제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일본이 사실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요. 특히 경공업 기반이. 기업가 정신을 잃은 데다가 달러 공격받아 또 위안화 공격으로 제조업 기지까지 다 훼손이 돼 하는 통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또 어떤 일이 또 들이닥쳤냐면 1987년에 소련 잠수함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이거는 뭐냐면 소련의 핵잠수함이 나오면은 미국 군함이 지키고 있다가 그 프로펠러 소리를 듣고 소련의 핵잠수함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핵잠수함의 프로펠러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계, 그 다음에 군사 분야 이런 데서 발칵도 지킵니다. 핵잠수함을 추적 못한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일이야. 언제 어느 때 워싱턴이나 뉴욕 앞에 소련 핵잠수함이 딱 그래서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일본의 도시바 기업이 소련한테는 팔면 안 되는 고성능 정밀계를 팔아서 소련의 잠수함 프로펠러 소리가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대노를 합니다. 이때 일본 수상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고 했는데도 그 미국의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점에 무슨 일이 같이 터지냐면 1987년에,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1985년인데 합의를 해서 일본 엔화하고 마르크화를 올려놓고 보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부릅니다.
우리가 환율 조정을 해봤는데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루브르 합의라는 건데 당신네들이 내수 경기를 부양해서 오히려 미국 상품을 좀 많이 사가라 라고 미국이 다시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은 이 미국의 제의를 사실은 받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나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면 안 되고 오히려 경기를 진정해야 될 시기인데 소련 핵잠수 때문에 잘못한 게 있어서 이거를 받아 덥석. 아. 그 통에 일본에서는 버블이 아주 치솟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하고 버블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도 인하하고 주택 대출 금액도 늘려주고 뭐 하면서 이때 일본의 주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땅값이 아주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그 월가의 유대금융세력이 일본에다가는 일본 주식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파생상품을 팔고 뉴욕하고 런던에서는 일본 지수 떨어지는 파생상품을 팔아.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본 주식시장이 이제 급락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건 지금처럼 기업가 정신 훼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그 환율 공격, 그 다음에 이러한 요인들이 다 겹쳐서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어떠한 그 팩트들이나 그 여건들이 우리하고는 많이 틀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중 패권 전쟁, 세계 블록화 관점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갈 주도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선은 지금은 수출 비중이 낮은 2차 전지나 바이오 헬스 같은 것들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의료 인재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의료 인재들이 임상에서 의사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의과학적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헬스 산업에 큰 전기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류 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그다음에 뭐 K-pop, K-food 뭐 이런 것들을 수출 산업으로 좀 잘 엮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조업을 가지고 고용을 늘리기는 이제 힘든 사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용 창출 개수가 높은 게 서비스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관광 산업이나 마이스 산업 쪽이 굉장히 고용 창출 개수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관광.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의료 관광이거든. 세계인들 불러서 관광시키면서 이렇게 성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노인, 뭐 요양 산업이나, 즉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이런 산업 쪽을 우리가 제대로 키워서 이걸 수출 산업으로 엮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고. 그런데 이런 품목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출 지역 다변화예요. 지금 우리 수출이 너무 몇 나라에 편중돼 있어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쉽진 않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나라거든. 그래서 인도, 그다음에 중동 산유들한테 들어오는 오일머니 또 그 나라들이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거 변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그 협력 파트너로서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안 중에서도 베트남 일변도에서 좀 탈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 어떤 이러한 품목과 수출 지역 다변화 양쪽에 우리가 어떤 큰 변화가 좀 있어야겠어요. 네. 나와셔서 정말 디테일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또 높은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발은 시장에 담그더라도 다른 한 발은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어떤 보수적 투자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투자의 천재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투자 전략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로드 세넌이라는 정보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이 사람은 원제로, 뭐, 이 지금 비트를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 양반이 투자에도 아주 천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투자를 하나도 모르는 일반인도 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고안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라는 건데, 이론은 간단합니다. 한쪽에는 주식을 담고 똑같은 금액의 현금을 갖고 있어서 50대 50의 비중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주식 시장, 주식 가격이 오르잖아? 그래서 이게 55가 되고 이게 45가 되잖아, 비중이? 그러면 여기서 5만큼 팔아서 다시 이걸 50대 50으로 맞아.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 폭락을 했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면 요번에는 현금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이걸 다시 50대 50으로 맞아. 이거를 꾸준히만 해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서 평균값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그 사람은 돈 벌 길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현금과 주식을 50대 50을 하고 있으면 지금 옆에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난다는 걸 이 양반은 이제 과학적으로 본인이 입증한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식에 담는다는 그것도 레이 달리오의 그 올웨더 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경기 하락 시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이런 시기에는 이 양반이 거기다 어떤 상품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분산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분산 투자와 현금 확보를 같이 가지고 가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41년 만에 세계 블록화 탈세계가 반영되면서 뭐 미중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그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그 수많은 그런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투자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희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